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의 판변TV 2021년 2월 1일자 판례 공부 형사 기장군수의 인사위원회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년 12월 10일 선고된 2019도 17879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나머지 죄가 몇 개 있는데 모두 원심 무죄 판결 받았고 상고심에서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보겠습니다. 상고인은 피고인이었고요. 파기 환송됐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이제 직권남용 유죄가 인정됐었는데 대법원에서 인정 안 된다고 해서 파기 환송된 겁니다. 적용 법령은 형법 제123조입니다. 형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 법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직권남용 다시 보시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이때 성립하는 게 직권남용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이 기장군수인 피고인이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5급 승진 후보자 49명 중에 17명을 특정해서 인사위원회 이들을 추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은 위원장과 그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관사에게 이를 건네줍니다. 원래는 인사위원회는 49명을 다 심사해서 이 중에 이제 뭐 어떤 의견들을 쭉쭉 해가지고 군수한테 주면 군수가 그걸 보고 승진 대상을 삼는데 애초에 17명을 아예 그대로 다 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5급 승진 대상적으로 의결되게 아예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원래 이제 내부 규정은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의결과 참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내부 규정과 달리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거치도록 한 것,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직권남용이라는 행위와 그 상대방이 되는 의무 없는 일은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앞이 직권남용이라 하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라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무 없는 일의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원칙이나 기준 절차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인사위원회가 17명만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만 그대로 한 것은 좀 부적절한 경우는 있으나 이거는 인사위원회가 스스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판례는 실무에서 본다면 직권남용이 매우 성립하기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이 법령 위반 정도가 돼야만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되고 그래야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재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심지어 여기서는 지금 인사위원회가 사실상 형식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스스로 재량을 최소 축소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이제 만약 의뢰인들이 혹시라도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되었거나 기소가 됐다면 이 판례를 들고 간다면 아마도 웬만하면 직권남용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판례는 기억해 두셨다가 변호사 실무하시면서 의뢰인들이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잘 설명해 주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장 기장군수 인사위원회 사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2월 1일자 판례 공부 형사 제보자 소재 참지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선고됐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2623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나중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상고인은 검사입니다. 결론은 파기 환송되는데 이 사건은 유무죄에 관한 판례가 아니고 그 형사 절차에 관한 판례입니다. 특히 증거 능력에 관한 부분인데 내용 한번 보시죠. 적용 법령을 봐야 됩니다. 적용 이 사건에서 문제 됐던 거는 형사소송법 314조입니다. 이 314조는 형사소송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물론 이제 복잡한 사건일 때 나오는 거고요. 뭐 일반적인 사건에서까지 나오진 않는데 이게 뭐냐면 그
경찰이나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반드시 원 진술자가 법정에 나와서 그 진정성임을 인정을 해야만이 이제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진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314조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 불명의 지금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할 거냐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314조에 나와 있는 이 소재 불명을 어떻게 하면 이제 검사는 충족을 시켜서 314조로 증거인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피고인 측은 그건 소재 불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서 314 적용을 피하게 만들어서 조서를 증거로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이제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심에 이제 검사가 가명으로 제보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보자가 이제 그 자기 실명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조서도 쓰고 다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 제보자가 이제 나오도록 출석을 요청을 했는데, 이 제보자가 자기 신변의 우려를 느껴서 자기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제 제보자가 안 나오는 거죠, 법정에. 그렇게 되면 제보자가 쓴 조서의 내용이나 조서를 증거로 쓸수 없게 됩니다. 증거로 쓰려면 아까 말한 314조가 적용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검사가 이제 소재 참지 촉탁을 신청한 거죠. 소재 불명이라는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적사항을, 제보자 인적사항을 쓰면 안 되니까, 인적사항 없이 소재 탐지 촉탁을 법원에 신청을 했더니 법원이 이걸 기각을 한 거죠. 아마 이제 그 법원을 기각한 이유는 이게 지금 소재를 이미 검사를 알고 있는데 소재 탐지 촉탁을 하는 게 이상하다. 그리고 인적사항 기재도 없는데 소재 탐지 촉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경찰이 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고 경찰이 가서 내가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러면 이 사람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고서가 날라오고, 그걸 가지고 소재불명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 증빙자료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재탐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기각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소재탐지 촉탁을 기각하고 해당 제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인적사항 기재도 없는 소재탐지 촉탁을 허용할 것이냐? 대법원은 제보자에 대한 소재탐지 구인장 발부해서 소재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검사의 그런 그 증인에 대한 그 뭐랄까 확인 절차를 받아주라는 거죠. 근데 아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재탐지 촉탁에 인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면 경찰이 과연 소재불명으로 올 건지 아니면 애초에 탐지 불가로 올 건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뭔가가 왔을 때 그게 소재불명인지 여부는 재판부가 다시 판단을 하되 그 촉탁 자체의 내용은 반드시 시효신청을 받아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은 다음에 이 제보자의 상태가 이 314조에 요구하고 있는 필요성이나 특시 상태 인정하는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사건은 소재 불명에 이제 검사가 엄청 집착을 하는 거죠. 안 나올 때 증거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인적사항 기재가 없는 소재 촉탁도 허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고인한테 매우 불리한 판례죠. 그래서 실무에서 만약에 이제 변호사가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사가 아마 이런 식의 인적사항 기재 없이, 그러니까 제보자에 대해서 가명으로 된 조서와 가명으로 된뭐 소재참여 촉탁을 할 때도 대법원 판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피고인한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충분히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판례는 절차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미리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제보자 소재탐지 사건은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2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소설 대망 사건. 대망이라는 소설에 관한 사건입니다. 작년 12월 10일날 선고됐고요. 2020도 6425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나중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입니다.
저작권 위반 사건은 그 형사 사건에서는 그렇게 흔한 사건은 아닌데 이 사건은 이제 상고인이 피고인이었고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긴 거죠. 저작권 침해로 기소가 됐는데 아니라고 해서 다시 파기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적용법조 먼저 보시죠. 저작권법에 보면 이제 결국 뭐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처벌됩니다. 근데 구저작권법, 그러니까 95년 12월 달에 개정됐었던 그 저작권법의 부칙 4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회복 저작물 등은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서 95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것은 이법 시행 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회복 사실관계 설명을 잠깐 드리죠. 사실관계를 보시면 회복 저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95년 저작권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소급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외국의 저작물을 회복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95년 10월 95년의 저작권법 때문에 그 이로 인해서 그 이전에 저작권 인정 못했던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된 그걸 회복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회복 저작물에 관한 외국인의 저작물인데 그거에 관한 2차 저작물, 통상 번역물입니다. 이 번역물은 그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말한 부칙의 내용입니다. 사건은 뭐냐면 피고인이 75년도에 나온 대망, 그 대망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75년 대망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2005년에 다시 대망이라는 소설을 발행합니다. 근데 이 대망이라는 소설은 실은 그두 개의 소설을 합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원 일본 소설이 있고 그 소설에 관한 국내 판본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고인은 75년 대망의 내용을 고쳐가지고 2005년에 낸 거죠. 원심은 뭐라고 하냐면 75년 대망과 2005년 대망은 별개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원 저작물을 침해한 거다.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저작물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유죄자가 인정을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2005년 대망, 그러니까 새로 나온 대망이 75년 대망을 이용한 것. 아까 부칙에 말하고 있는 95년 이전에 작성된 2차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되는데 이용한 행위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별개의 저작물이고 지금 갖고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저작물을 침해한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5년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봤냐면 2005년판 대망 1권, 1권짜리가 나왔는데 그건 75년판 대망을 이용한 거고 새로운 저작물로까지 볼 수는 없다. 결국 구저작권법, 그러니까 부칙에 관한 이용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침해 행위가 아니다. 결국 무죄 취지를 한 겁니다. 이제 요 저작권법은 동일하냐 아니냐, 뭐 창작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은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분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실무에서 이제 이용할 거는 뭐냐면 일단 회복 저작물이 뭔지 정도는 이 판례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95년 이전에 저작권 인정이 안 됐던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이제 95년 이후부터 저작물로 인정된 거. 거기에 대해서는 회복 저작물이라고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2차 저작물, 그러니까 그 당시 95년 이전에 번역된 거를 이용한 것 정도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뭐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도는 하나 뭐별 하나 정도 된다고 보이는데 소설 대망을 저는 읽어봤기 때문에 재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소설 대망 사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 정리 판변TV 2021년 2월 1일자 판례공보 형사 이번 영상에서는 블록체인 명예훼손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 10일에 선고됐고 2020도 11471 판결입니다. 판례 유지는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통상 인터넷,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상고는 검사가 했고요.
결론은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거 유죄 맞는데 여기에 대해 불복한 거죠. 그랬더니 이거 유죄 맞다. 이제 명예훼손 사건은 통상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문제가 됩니다. 내용 보시죠. 일단 적용 법령 먼저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걸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처벌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원래 형법에 가면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비방할 목적, 이 비방할 목적의 판단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와 같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사람을 비방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 목적 인정하고 나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비방한 목적 안에 공익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를 봐서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무슨 협회 이사였는데 이 피해자,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산운용사 대표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3천억대 사기 사건을 목격했다.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았다. 피해자는 자산관리그룹의 CEO라고 자기를 소개했지만 거짓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그 학회의 그룹 채팅방에 게시한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은 그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 사칭 행위니까 그 CEO라는 사칭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신고 등을 하면서 이렇게 확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CEO라고 말했던 그 그룹에서 피해자한테 회사 이름 사용에 관해서 경고 메일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피고인은 이런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단편적인 인상과 다소 부족한 검증 결과를 근거로 성급하게 결론을 짓고 이렇게 게시판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투자 과열이 됐다는 그 현상이 많이 보이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피고인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블록체인이 갑자기 과열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투기꾼들이 왔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 이 피해자에 대한 그 프로젝트,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진행하는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긴급하게 공익적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제대로 된 정보 검증을 하지 않은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봤냐면 행위자에게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은 공적 관심이나 여론 형성, 공개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비방한 목적에 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인지 공인인지 사인지 여기에 따라 달라지고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그 다음에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명예훼손 쪽 표현의 위험을 자처한 것인지로 다 살펴봐야 되고 일부 행위자의 중요한 동기나 목적이 부수적으로 사적인 어떤 이익이나 이런 사익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방한 목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있다고 딱 간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이 있다고 해서 비방한 목적이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명예훼손에 관련해서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비방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판례가 여러 개 다양하게 있는데 반복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례 공부에 올라간 이유는 매우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고 또 이거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그 몇 개의 기준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 사례들은 개별 사례별로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설계시키는 이유는 매우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변호사나 실무자들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어떤 사례가 됐다 했을 때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죠. 또 이 사건은 이 정도로 이 사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